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권 대북 문제와 관련한 수사이다 보니 결국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 채용 문제로 맞불을 놨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는 사정정국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력 색깔 몰이로 인사 참사와 국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정원의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에 대한 조사 결과 번복에 현 정부 국가안보실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실에 해경 등에 내린 지침을 공개하라는 서면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민간인 공군 1호기 탑승과 친인척 채용도 비판했습니다. 비선농단! 비선 실세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아주 지능적으로 알려주는 대단히 유능한 국정농단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